서울신문 2024년도 4월 25일자 기사네요. 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에 다급해진 하마스 미국인 인질 영상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라파는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하마스는 24일 현재 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계 이스라엘 허시 골드버그 플린의 모습이 담긴 약 3분 길이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슈퍼노바 음악축제가 열린 이스라엘 남부 레임스 키부츠, 키부츠라는 게 집단 농장인가 봐요. 키부츠 인근에서 하마스 무장 대원들에게 잡혀 가자지구로 끌려갔습니다. 골드버그 플린은 왼쪽 손목 위쪽이 절단된 상태로 영상에 등장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피랍 당시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하마스의 인질극을 방치하고 200일 동안 구출도 하지 못한 것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70명의 인질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휴전 제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왼손은 피납 당시에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가 200일 가까이 억류됐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참 이스라엘이 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날은 전쟁이 발발한 지 201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마스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인질의 모습을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교묘한 심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심리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너무했죠. 인질을 방치해. 뭐 하마스가 심리전 하는 건 누가 보든지 심리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자국이 참 그 200명이나 넘는 그런 인질들을 협상하자 한 것을 다 거부하고 이렇게 전쟁 노름에 있으니 물론 그렇게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냥 협상으로는 끝낼 일은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이 뭐 타국이든지 자국 내 뭐 국민이든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느끼게 되네요. 특히 라파 공격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군사작전이 아닌 협상으로 인질을 먼저 구출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안팎의 여론조성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마스 인질 영상은 한동안 이스라엘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인질 가족들이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인질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허시의 절규는 모든 인질의 절규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인질 석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하마스가 인질들을 석방할 때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모든 곳에서 하마스를 계속 추적할 것이다. 이는 긴급한 촉구다라면서 우리는 인질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세월을 찾아서 데려오나요?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무장대원 3,000명을 이스라엘의 남부에 침투시켜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50여 명의 인질을 끌고 가서 지난해 11월 휴전기간에 100명이 풀려났지만 130여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중에 30명은 사망했다고 하네요. 참 딱한 안타까운 일이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의 주장대로 이 기사는 하마스가 인질 협상에 불응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자 역용을 하는 수작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본론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와 복수심에 보복하기 위한 이스라엘군의 자국 인질의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공격을 제일 먼저 국민의 생명을 우선 보호하고 우선해야 됨을 그걸 외면하고 이런 하마스 공격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마스가 그 공격 그 중심지에다가 이스라엘 인질 갖다 놓으면 인질들은 자국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 이스라엘의 병폐는 자국이나 타국이나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이 그 얼마 전에 남미총 공격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인질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공격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인질과 협상에서 빼내는 것이 먼저고 이 전쟁은 중단해야 되고 협상 휴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어디 인질로 잡혀 있거나 하면 전 국민이 다 들쑤시고 참 정부를 공격하고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한 명 인질이라도 이렇게 풀어내고 협상을 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네요. 이 전쟁은 빨리 협상으로 휴전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25일 기사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에 다급해진 하마스 미국인 인질 영상 공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